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들에 나왔어요. 봄에 맛있게 먹었던 나물들 꽃 펴서 씨앗 떨어지고 또 그 씨앗이 이 가을에 발아돼서 연한 나물이 나오고 있어요. 이미 나와서 좀 컸어요, 엉아들. 먹어야죠. 저는 멀리 가서 나물 채취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나물 채취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해요. 근데 문 밖에 나갔을 때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물들 있잖아요. 들나물 농작물들은 심어서 먹지만 들나물들은 그냥 눈만 돌리면 있잖아요. 사람들이 잡초로 여기는 그런 잡초 들나물들을 제가 먹잖아요. 그리고 엉아들께서 그걸 따라 하시잖아요. 전 그게 너무 좋아요. 그냥 눈만 돌리면 있는 그런 들나물들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맛있게 음식도 마련해서 먹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면 최고 아닌가요? 최고? 최고의 밥상이죠? 돈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이 가을 지금 10월달이잖아요. 10월달 중순인데 엉아들 들에 나가서 꼭 이 나물들은 찾아보세요.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들나물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엉아들 이거 뭔지 아셔요? 방가지똥이에요. 되게 무섭게 생겼죠? 이 방가지똥이 봄에 연한 나물로 먹다가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연하게 나오거든요. 방가지똥은 1년을 지켜보니까 씨앗이 떨어지고 또 나고 떨어지고 또 나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. 완전히 추운 겨울 이외에는 항상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방가지똥 들판에 나가시면 방가지똥 찾아보시고 무섭다고 겁내지 마세요. 이거 조리하면 굉장히 순한 나물로 변신이 돼요. 따갑지 않아요. 요리하면 한번 찾아보셔요. 방가지똥. 자, 가시상추예요. 가시상추도 봄에 정말 많이 먹었죠. 근데 그 가시상추가 꽃대를 올리면서 꽃이 피고 씨앗이 날려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. 가을에도 정말 연하게 먹을 수 있어요, 가시상추가. 어떤 분이 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뒤에 인맥 있는 데를 계속 만지면서 다닌다 하더라고요. 가시상추가 아닌가 보려고. 가시상추에 요 뒤에 인맥에 가시 있어요. 물론 먹을 땐 전혀 지장 없죠. 자, 가시상추예요, 영화들. 들에서 찾아보셔요. 안성에는 어딜 가나 있거든요. 너무 많거든요. 짠, 그 다음 꽃말이에요, 영화들. 제가 꽃말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된장국 나물 무침 했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. 고소하고. 근데 꽃말이를 찾기가 있긴 있어요. 근데 한 접시거리 뜯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. 꽃말이 꼭 찾아서 엉아들 맛보시기 바래요. 가을에 새롭게 또 나오는 나물 중에 하나예요, 꽃말이. 자, 가을에 새로운 들나물 또 가세 쓴박이에요. 가세 쓴박이. 아, 봄에 쓴박이 맛있게 먹고 노란 꽃이 폈다가 씨앗이 홀씨가 되어서 날리거든요.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렇게 또 발화가 돼서 연하게 나물이 올라와요. 쓴박이는 약이죠. 저는 한 접시거리는 안 돼도 한두 개라도 발견하면 들판에서 무조건 뜯어와요. 이 쓴박이 먹어야죠. 몸에 좋은 건데. 쓴박이 찾아보세요, 영화들. 가을에 나물 너무 좋아요. 자, 또 있어요. 가을에 새롭게 나오는 이 자주강대 나물. 자주강대 나물도 가을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거 찾아서 먹어야죠. 된장국, 나물무침 뭐 여러가지 음식에 활용하시면 되고요. 다 독이 없는 나물들이에요.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나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답니다. 자주강대나물 꼭 찾아보세요. 자, 그 다음 소개할 나물은 민들레예요. 민들레도 가을에 또 이렇게 새로운 개체들이 발견이 되거든요. 봄보다는 좀 쌉싸래요. 질긴 것도 있고요. 그치만 몸에 좋은 나물이죠. 먹어야죠, 민들레. 민들레 뜯어서 활용하세요. 가을에도 정말 맛있는 나물이에요. 자, 가을에 또 연하게 나오는 나물이네요.
점라도 나물이에요. 나물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? 이거 된장국 끓이시고 전도 무치시고 나물 무침 되드시고 너무 좋은 나물이에요. 연하게 가을에 올라오는 나물 중에 또 하나죠. 점라도 나물 꼭 찾아보세요. 자, 가을 들나물 또 개망초 나물이에요. 개망초도 가을에 엄청 나와요, 홍아들. 이거 활용해서 드셔요. 이거 나물 너무 맛있잖아요. 데쳐서 나물 무침 고추장에 달달하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, 나물 볶음에도 맛있고, 된장국도 끓여 드시고 다 활용하셔요. 이것저것 다 활용하셔도 돼요. 가을에 정말 연한 개망초 나물 찾아보세요. 개망초 진짜 눈만 돌리면 있죠. 너무 많은 나물. 아이구야. 군부배추 배암차죽이네요. 배암차죽이도 가을에 또 연하게 엄청 올라와요, 영화들. 이 배암차죽이 찾아서 꾸준히 드셔요. 기관지 천식에 좋고 감기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드시면 좋은 나물이죠. 가을에. 배암차죽 있네요. 배암차죽이 꼭 찾아보셔요. 배암차죽이도 많이 뜯을 생각 하지 마시고 발견하면 한두 개꼭 가지고 오세요. 쓴마기처럼 배암차죽이도 약으로 그냥 드셔요. 너무 좋은 나물이에요. 찾아보세요, 배암차죽이. 자, 엉아들 뭔지 아시죠? 지친 게예요. 지친 게 지난번에 그냥 요거 생으로 뜯은 거 데쳐서 바로 무침 했는데 저는 그냥 먹을만 했거든요. 쓴바기보단 덜 썼어요. 쓴거 싫으시면 하루 우려서 무침하시고요. 된장국도 끓이시고요. 아, 저는 이거 너무 좋은 나물이에요.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고 몸에 좋은 나물이니까 쓰다고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이 가을에 지천에 깔려 있는 지친 게예요, 영화들 지친 게.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예요. 지친 게 찾아보셔요, 주변에. 와, 엉아들, 이거 뭔지 아시죠? 참냉이. 냉이가 가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, 엉아들. 모르셨죠? 아니, 아셨죠? 냉이가 지금은 뿌리가 발달되지 않고 이파리가 좀 크고, 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점점 10월 말, 11월 달로 갈수록 뿌리가 길어지면서 향이 아주 진해지거든요. 그니까 이거 냉이 가을에 꼭 찾아서 계속 맛보셔요. 아주 추운 겨울 전까지는 먹을 수 있거든요. 냉이 찾아보세요, 냉이. 엉아들, 가을 들에 나가시면 이거 개간냉이 있어요. 개간냉이. 정말 많아요. 개간냉이. 이거 뜯어다가 이것도 된장국, 나물무침 다 활용하시고요. 찾아보세요. 진짜 많은 나물이에요. 오히려 참냉이보다 이 개간냉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. 찾아보세요. 개간냉이. 여기도 지금 되게 많은데, 개체가. 이거 금방 뜯어서 반찬거리 할수 있어요. 이 가을 10월 달에 정말 연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한겨울 춥기 전까지 먹을 수 있어요. 엉아들 찾아보셔요. 개간냉이. 와, 엉아들 이것 좀 보세요. 이 가을 진짜 들판에 많이 나오는 나물 중에 또 하나. 별꽃이에요, 별꽃. 이 별꽃나물 진짜 맛있거든요. 활용하셔요. 된장국, 나물무침, 뭐 김밥도 싸드시고 뭐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죠? 생으로 도토리묵 무침 같은 거할때 넣으시고. 아, 진짜 이거 생 겉절이에서 삼겹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. 별꽃. 한겨울에도 있어요, 별꽃은. 별꽃 활용하세요. 이거 새로 나온 것들이라 굉장히 연해요, 영화들. 별꽃이에요. 와, 엉아들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보리뱅이에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들나물. 이 보리뱅이 생으로 겉절이 하셔도 되고 데쳐서 나물무침 하셔도 되고 약간 쌉싸름하지만 정말 맛있는 나물이에요. 이렇게 잘랐을 때 진도 나오죠? 엉아들 이 보리뱅이 찾아보세요. 보리뱅이 안 드시면 후회할 맛. 이 가을에 정말 많이 나와요. 꼭 찾아보셔요, 이거. 너무 맛있는 나물. 자, 여기는 그늘이라 색깔이 이렇게 푸르죠? 잠깐만요. 여기 보시면 이 보리뱅이가 색깔이 약간 자줏빛이 도는 게 있어요. 들판에 나가시면
초록색 보리뱅이, 약간 자줏빛 나는 보리뱅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거 다 찾아서 꼭 맛보셔요, 영화들. 보리뱅이 정말 맛있어요. 자, 영화들, 아까 자주 광대나물 소개시켜드렸죠? 이름은 비슷해요. 생긴 것도 비슷하고. 요거는 광대나물이에요. 광대나물도 가을에 엄청 나와요, 영화들. 광대나물 뜯어다가 된장국, 나물 무침, 전 다 활용하시고요. 찾아보셔요, 광대나물. 가을에 꼭 먹어야 하는 나물 중 하나예요, 광대나물. 자, 엉아들, 마지막으로 털 별꽃 아제비까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가을에 털 별꽃 아제비도 새로 연하게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개체가 커지거든요. 지금 한참 드시면 좋고요. 이렇게 개체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. 이거 날 추워지면 바로 얼어 죽어요. 1번으로. 이거 꼭 찾아서 생으로 겉절이 된장국 다 활용하셔요. 털 별꽃 아제비. 와, 엉아들, 봄에 열심히 뜯어서 맛있게 먹은 들나물들이 꽃 피고 씨앗이 떨어져서 가을에도 또 발화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. 몰랐죠, 옛날에는. 와, 자연 이런경 하길 정말 잘했어요. 마트에 안 가도 주변만 이렇게 둘러봐도 먹을 수 있는 들나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잖아요. 아, 너무 행복하고요. 엉아들, 가을에 들나물 너무 좋아요. 진짜 떡잎도 하나도 없이 누가 소독을 한 것도 아니고 관리도 안 했는데도 들에 나물들이 지천에 깔려 있거든요. 꼭 찾아서 활용하셔요, 엉아들. 운동도 되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도 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.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, 엉아들. 저 오늘 너무 즐거워요. 엉아들한테 이 가을 너무너무 좋은 이 들나물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